그러니까 김현수 선수도 그렇고 강정호 선수, 박병호 선수도 그렇고 사실 이 계약 금액이라고 해야 되나? 이 계약 총액이 네. 사실은 뭐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그렇게 큰 편은 또 아니었잖아요.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김하성 선수는 지금 뭐 현지에서 평가받는 걸 보면 기간도 기간이고 금액도 꽤나 또 큰 정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설레발을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지 매체의 반응을 보면은 저도 의아할 정도로 아, 높아요. 맞습니다. 네. 네. �engraph.com에서 전체 메이저리그 FA 랭킹을 매겼는데 네. 8위를 했어요. 어, 10위인데 올라왔었죠? 네. 네. 그리고 네. 베이스볼 아메리카에서는 9위를 했고요. 어. 이번에 MLB.com에서는 10위를 했습니다. 야. 그냥 8위에서 탑10 안에 든다고 보면 되나? 탑10 안에 든다고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 네, 네, 네. 네. 저거 저 양현종이나 나성범은 있어요 랭킹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아이, 나잖아요 지금요. 아, 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격수로는 김하성 선수가 랭킹 1위 거의 1위인데 네. 이 뭐 디디 그레고리우스가 그 2위고 3위로 네. 세미언 선수 뭐 올 시즌에 굉장히 부진해서 3위까지 떨어진 것 같긴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MVP 3위까지 그렇죠. 또 차지했던 선수잖아요. 네 디디 같은 경우가 이제 전체 랭킹으로 보면 한 16위 17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니 근데 얘네가 어떤 애들이야? 다 네. 올스타 출신 아니야? 디디 세면 시머스 올스타 못했나? 아 시머스 어? 시머스는 골든글러브에 뭐 최고고 이런 애들보다도 더 위다? 오, 훨씬 위. 이거는 아 저도 보고도 눈을 의심할 정도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도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일반 네. 팬분들께서도 역시 또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상 금액이 야 이게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빵빵해요. 그렇죠. 이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루머스가 이쪽 분야에서 좀 유명한데 네. 5년 동안 4천만 달러를 얘기를 했고요. 팬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5년에 6천만 달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야, 근데 아. 지금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 신기해요. 많잖아요. 네. 아니 김하성 선수가 물론 올 시즌에도 138경기 나와서 네. 30홈런 109타점 타율도 3할 6리를 기록을 했고 네. OPS 0.921 WAR도 뭐 6.9승 거의 뭐 7승에 가까운 성적 진짜 뭐 리그에서 손꼽힐 만한 활약을 펼친 것은 사실이지만 네. 아니 메이저리그 전체로 봐도 이렇게까지 평가를 좋게 받을 정도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꾸준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나이가 만으로 25세예요. 내년 기준으로 25세거든요. 왜냐면 메이저리그는 정규 시즌 지나서는 지나서 생일이면은 그냥 안 치잖아요. 안 치죠. 네. 그래도 그렇게 보니까 25세인데 메이저리그에서 FA 자격 빨리 취득하면은 20대 후반에 취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빨리 FA 자격을 메이저리그 기준에서는 취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같은 나이 때 박병호랑 비교를 하면은 그러니까 박병호가 진출했을 당시를 비교한 게 아니라 네. 김하성 나이로 비교를 하면은 이때 박병호는 LG에서 2군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강정호는 OPS가 7할 때였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앞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었던 박병호 선수 혹은 이제 강정호 선수와 동나이 때 이 김하성 선수와 동나이 때 이미 이 김하성 선수 메이저리그 진출을 바라볼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또 기록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론 박병호도 홈런 타자고 강정호도 그런데 이 김하성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정교함에다가 스윙이 워낙 호쾌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관건은 패스볼에 대한 적응력이에요. 미국 야구가 아무래도 10km는 그렇죠. 빠르니까 우리나라보다 그렇죠, 그렇죠. 평균이 10km가 빠른데 그런데 곧잘 빠른 볼을 잘 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이 있는 게 우리나라도 이런 거에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김하성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어린 것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원인이지만 이 전체적으로 또 성적, 실력도 네.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일단 미국에서 바라본 이제 한국 선수들은 뭐 우리나라 KBO는 좀 관점이 일단 빠따가 좋으면은 빠따 네. 포지션을 안 가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일루수랑 유격수랑 비교를 해보자고요. 네. 일루수로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거랑 유격수로 기록하는 거랑 달라요. 유격수들은 대체로 타격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좀 그래도 친다 이랬을 때 메이저리그에서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메이저리그에서 유격수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스카우트들은 스카우트들이 그렇게 본다고 하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카우터들 밥 먹고 하는 게 그건데. 맞아요. 네?